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가을 친선 체육대회를 열고 목회자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시 600여 교회를 섬기는 목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개회 예배의 설교자로 나선 임만호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제는 군산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들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목회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목회 현장에서 다 분주한데 서로를 얼굴을 낯을 좀 익히고 또 함께 섬기는 지역의 목회자로서 코이노니아를 성취하고 또 서로 좀 임파워링, 힘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축구, 배구, 족구, 수족구의 구기 종목 외에도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겸한 다양한 종목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